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줄리올리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에 이어서 나머지 세럼들까지 줄리올리 세럼 4종 비교 리뷰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인스타그램 리뷰용으로 제공받은 제품이고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은 유튜브에 따로 리뷰 올렸던 제품인데 네 가지 모두 사용해보고 정말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따로 리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평소 피부 고민이나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하나씩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줄리올리 세럼을 준비해봤어요. 모아보니까 패키지가 알록달록해서 너무 귀엽죠? 각각 제품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돼서 그런지 패키지만 봐도 이게 어떤 세럼인지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왼쪽부터 푸사가 세럼, 무화과 세럼, 치즈퐁듀 세럼, 그리고 비타톡시 세럼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제품 각각 사용감과 특징 소개해볼게요. 먼저 초록빛 젤리 같은 색감의 푸사가 세럼은 정식 명칭 푸사가 그린애플 포어팩트 수딩 세럼으로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가 함유된 모공 케어 세럼이에요. 네 가지 중 가장 가벼운 제형이며 촘촘하면서도 약간은 보송 그리고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푸사가 세럼은 피부 진정과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세럼인데요. 그래서 특히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며 저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줄리올리의 네 가지 세럼 중에서 가장 꾸준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 솔직히 푸사가 세럼은 한 번 사용만으로는 뭔가 눈에 띄게 효과가 막 느껴진다 싶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 진짜로 피지 분비가 좀 조절이 되고 각질 정리하는 텀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푸사가 세럼은 여름에 아니면 지성 피부에게 특히 추천하고 약간 산뜻한 젤 제형의 수분크림이랑 같이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패키지의 무화과 세럼. 정식 명칭은 푼 무화과 스무딩 필터 세럼으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부스팅 결 케어 세럼이에요. 히알루론산 특유의 매끈하고 밀도 있는 제형감이 느껴지고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발효 성분이 정말 너무너무 잘 맞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 푼무화과 세럼 사용했을 때 특히 효과도 되게 잘 느껴지고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세럼인 것처럼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보통 결 케어 세럼 하면 좀 며칠 써야지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줄리올리 푼무화과 세럼은 한 번만 사용해도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완전히 매끄러워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너무 감동적이었고 피부 속까지 약간 밀도 있는 물로 보습을 채워주는 느낌이라 저한테는 속당김도 없었고 메이크업이 잘 먹는 피부 바탕을 만들어줘서 이거는 특히 아침에 사용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쉽게 들뜨는 파운데이션에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꽤 높은 편이에요. 줄리올리의 네 가지 세럼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해보기 좋은 세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발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발효 성분 안 맞는 분들 제외하고 정말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하고 싶어요. 딱히 확실한 피부 고민 없고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쓰기 좋은 세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보라색의 치즈퐁듀 세럼. 정식 명칭은 치즈글로우 퐁듀 세럼으로 보습과 광채를 한 번에 케어해주는 속보습 광채 세럼이에요. 제형이 정말 치즈 같은 느낌으로 쭉쭉 늘어나고 그냥 세럼이라기엔 조금 농도 짙은 크림을 섞은 세럼 같은 제형인데요. 네 가지 세럼 중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쭉쭉 늘어나는 고농축 제형이라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을까 저도 사용 전에는 좀 의심을 많이 했는데 피부에 완벽하게 스며들면서 무겁지 않고 피부결이 되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세럼 하나만 발랐는데 마치 크림을 바른 것처럼 자꾸 만져보고 싶은 보들보들한 피부결을 만나볼 수 있고 바르자마자 피부 속에서부터 확실하게 광채가 올라옵니다. 되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해도 메이크업이 밀리지는 않았고요. 올인원처럼 크림 없이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 되게 좋았어요. 수부지인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이 수분 밸런스를 되게 잘 받쳐줘서 쉽게 기름지거나 답답하거나 유분이 막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치즈퐁듀 세럼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에게 추천하고 수부지인데 스킨케어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고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마지막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인데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슈퍼푸드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은 맑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비타민 세럼으로 연한 노란색의 비타캡슐이 들어있고 제형은 밀도 있지만 산뜻하게 흡수되는 타입이에요. 줄리올리의 다른 제품들은 거의 무향에 가까운데 비타톡시 세럼은 되게 상큼한 꽃향과 귤향이 나면서 사용 후에 즉각적으로 피부에 광채를 더해줘요. 비타민 세럼 특유의 겉도는 느낌, 밀림, 뻑뻑함은 정말 적으면서 저한테는 자극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편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비타민 세럼이더라고요. 이 제품도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세럼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줄리올리 페럼 소개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푼모아가 페럼과 치즈퐁듀 페럼이에요. 이 두 가지 페럼이 특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되게 잘 느껴지고 유수분 밸런스도 되게 잘 맞춰줘서 둘 다 처음에 써보자마자 이거는 아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푸사가 페럼이랑 비타톡시 페럼이 별로라는 건 아닌데 이 두 제품이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서 나머지가 조금 무난해 보인달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푸사가 페럼이랑 비타톡시 페럼도 꾸준히 쓰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세럼이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가지 세럼 모두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음에는 줄리올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될 정도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